작업 현장에서 나를 둘러싼 집 밖의 모든 공간에서 일어나는 넘어짐 사고. 아이고 겁나게 아팠지. 아파갖고는 내가 며칠간은 저 일도 못하고 병원에 가 있었어. 일 못하지요. 본인 아프지요. 병원에 입원해야지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방심한 탓에 팔목이 부러져서 그때만 생각해도 아찔해요. 아차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져 골절, 사망까지 이르는데. 아주 잠깐의 귀찮음으로 인한 넘어짐의 사고가 결국 개인적인 경제적인 손실, 그게 짝답의 문제가 좀 간단하겠습니다만 아주 큰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짐 사고는 특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사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작업 안전의 최전선, 발 안전을 사수하라. 인생의 희노애락을 고추밭에서 보낸 한남순 할머니. 뙤약볕 아래 피부는 까매지고 고운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삶의 훈장이라 여기고 여든이 넘은 오늘날까지 밭을 지켜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고 다리. 그때 생각하면 바빠서 치우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더니 지금 생각한 게 후회가 돼야. 지금 생각하면 싹 치우고 좋게 살살 잘할 걸. 미처 정리 못한 야채 줄기에 걸려 넘어진 한남순 할머니는 골반 골절로 넉 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제가 다치고 나서 회관에 가서 저 주민들에게 분회장들, 분회회원들한테 이제 앞으로 치우고 댕기고 좀 살살 앞만 보고 조심해서 잘 다니면서 일하라고 내가 맨날 당부를 해야. 40여 마리 소를 키우며 반평생을 축사에서 보내온 전순임 씨. 자식을 키우듯 여물을 주고 분뇨를 치우던 어느 날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했다. 그때 솥밥을 주로 빨리 올려고 그냥 사료를 들고 가다가 급하게 하다가 넘어져서 팔목이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너무 아팠고 이제 너무 조심조심해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피곤한 몸으로 무리해서 사료를 옮기다 생긴 사고는 손목 골절로 이어졌고 석 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으며 불편함을 견뎌야 했다. 사고 이후 전순임 씨는 바쁠 때마다 슬며시 고개를 드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안전부주의와 욕심을 경계하며 살고 있다. 넘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갖고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작업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또 시야를 방해하는 큰 부피의 물건은 시야를 확보한 뒤 이동한다. 넘어져서 골절당하고 하니까 내가 아우 조심조심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바쁘더라도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안전화도 신으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어요. 2,500평의 사과 농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새벽 4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양금철 씨. 키 큰 사과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식을 보는 것처럼 흐뭇하지만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때문이다. 아이고 말이야. 아침이라 이슬이 많아가지고 그 뭐 사다리도 낮추고 이러니까 아마 방심하고 올라간 것뿐입니다. 그런 게 누구든지 방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조심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늘 조심하는 터라 사고라곤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양금철 씨는 그날의 발목 골절 사고 이후 가장 먼저 어디서든 발 안전부터 챙기게 됐다. 그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덜 미끄러운 거 안전화를 신고 항상 야물게 신발도 야물게 해야 되고 사다리도 한번 굴리면서 올라가야지 그냥 바쁘다고 그냥 놓자마자 올라가면은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다칠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조금 더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걸리는 것, 아이고 저거 그냥 둬야지, 뭐 다음에 해야지,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좀 고치더라도 사고는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중대재해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안일하게 여길 때, 그때 당신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 안전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